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듭났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 당시 부자였어요. 그리고 젊었습니다. 모세율법에 매우 능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의문을 가진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모세율법의 전문가였고 젊고 부자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이제 정신이 있을 때 권사님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니 천국 가는 거 믿지요 하고 말을 하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글쎄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죽어봐야 알겠지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생각할 때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잘한 만큼 또 못한 것도 있잖아요.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잘한 거하고 잘못한 것을 다 이렇게 합하면 쌤쌤인데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생활이나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도 죽을 때가 되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사형리 전도지 있죠. 사형리 전도지로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터, 성경공부, 제자훈련을 목회자들이 한창 아주 활발하게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자훈련을 받지 않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어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훈련이나 사형리 전도법이 많이 사그러졌어요. 사형리로 전도하는 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고 제자훈련도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거듭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제자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사라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형리나 제자훈련을 많이 했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신앙적 효과가 적으니까 자연적으로 사그러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수의 승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전에 살았던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를 믿으면은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살았던 것을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와 양상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태도 양상과 전혀 반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거듭난 후에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180도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서서히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방향이 서서히 하나님에게로,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여기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며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세상의 어두운 일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죄된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표징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명령했어요.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대해서 어둠을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마귀이며 마귀 영역이고 세상의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이 생의 자랑은 내가 왕년에 이르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은 소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어서 한 곳을 바라보고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밭을 가는 어떤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멍에를 함께 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을 불신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또 불신자들과 대화도 하지 말라, 또 불신자들과 어떤 모임에 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을 불신자들과 모임을 갖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죠. 하나의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를 함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언제든지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둠과 어둠의 일을 멀리해야 하며 더불어서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둠의 일이 틀렸음, 잘못했음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 또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좀 약간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서 너는 틀렸어,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죄의 길을 가고 어둠의 일을 해도 나는 절대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어둠의 일은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멈출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표명하라 그 말이죠. 나는 너와 달라, 너와 수준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 불신자를 비방하고 이렇게 하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죄의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불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다. 막구짓고 나무라고 비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데 회식을 하죠. 회식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1차는 식사고 2차는 노래방이고 3차는 거기를 간대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차 식사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그들에게서 돌이켜야 돼요. 2차, 3차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밥은 먹을 수 있지만 술 먹고 그런 데 가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 갈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그 불신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죄,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은연 중에 책망하는 것이죠. 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멀리하고 마귀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의 일 또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만 그것은 죄니까 하면 안 돼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그 어둠의 일을 선포하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마귀의 일에 동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침묵의 동조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죄를 죄라고 고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틈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니다 싶은데 말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우리 언어와 행동으로 아닙니다. 노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신 경고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이 양의 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아벨의 제사,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물론 필요하면 하겠지만 가장 선한 것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서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예서의 마음의 문 앞에 죄라는 놈이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가 틈이 생기면 쏜살같이 예서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서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항상 죄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뭐처럼 생선 냄새를 맡고 부뚜막에 와서 생선을 훔쳐가려고 하는 고양이처럼 살며시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틈을 봐서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쏜살같이 들어가서 그 생선을 훔쳐오듯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는 결국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 시간, 매 분, 매 초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 매우 힘들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죄의 소굴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정말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썼는데 죄 하나 아주 작은 어둠의 일 하나가 들어오면 그 우리의 신앙이 한꺼번에 우르르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신하면서 죄가 우리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하라. 계속 입으로 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둠의 일이 마귀의 일이며 죄악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것을 책망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의 고백과 선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고백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남녀 청춘이 만나서 결혼식 할 때 그 결혼 선서를 하죠. 결혼 선서를 왜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왜 선서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쫓아내실 때 직접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입으로 대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려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서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이 마귀도 얼마나 영악한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이용해서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마귀가 응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로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버렸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말을 입으로 시인하며 말을 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그 믿음이 능력 있고 죄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어둠의 일이 매우 위험하고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어둠의 일이 매우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매우 아름답고 평화와 사랑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교활한 음모와 더러운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교황을 보십시오. 세계 평화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자신을 평화의 사도, 가난한 자의 아버지로 변장을 하지만 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 성자 숭배 사상을 조장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만 잘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 통합을 기획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놓고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어둠의 일들은 매우 아름다운 문화, 콘텐츠, 박애주의적인 코드를 가지고 위장을 합니다. 불을 숭상하며 권력을 신으로 삼고 안락하고 편안한 지상천국을 꿈꾸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요 어둠의 일입니다. 또한 사이비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 습격으로 끌어들여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이고 정상적인 교회의 구를 떠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위치로 섬기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어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매우 비하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못나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지 말라, 우상화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태초에 아담의 여자를 꼬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자를 여신으로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실제로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나와요. 최초의 여신이고 창조 여신이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여신이 가이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통해서 수많은 신들이 파생이 돼요. 그러므로 신화에서 제우스나 아폴로나 근육질의 남자인 헤라클라스 같은 남자신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신이 최초의 신이고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뱀이
아담의 여자를 꼬여서 내가 너를 여신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과 비슷한 여신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어쩌면 이렇게 로마 그리스 신화, 세속 신화와 딱 맞아 떨어지는지. 또한 선조교에서 마리아 숭배설도 역시 뱀이 태초에 아담의 여자에게 주겠다던 여신 숭배 사상이에요. 그 마리아 숭배는 여신 숭배 사상입니다. 어떤 이단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여신 숭배 사상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교회든 어떤 이단이든지 다 뱀의 괴수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 사람이 그가 훌륭한 성자, 성의군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떠받듦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그 말. 세속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꼭 먹고 알 먹고 하면서 아홉 개가 좋으면 나쁜 거 하나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냐.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것은 악을 은폐하려는 마귀의 전술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교황을 통해서도 목사들을 통해서도 테레사 수녀나 수발자 같은 인류애와 박애정신이 넘치는 성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통해서도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떠받들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마귀의 작전이 그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어둠의 일은 항상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식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완벽한 사람이 있냐 하는 식으로 죄를 얼버무리고 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습에 매료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행하는 어둠의 일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부턴가는 그 드라마에 귀신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많이 나왔어요. 미니 시리즈도 나오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귀신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보고 어떤 생각합니까? 귀신 별거 아니네. 귀신도 말하면은 내 말을 들어주네. 귀신과도 친구가 될 수 있네 하면서 이 귀신과 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탄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활하고 사악한 짓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여자인 하와도 마귀의 이런 꼬임에 넘어가서 절대 보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재밌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마귀의 함정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숨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란 무엇입니까? 더럽고 상스럽고 저속하고 음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런데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이라고 하는 자연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상황, 환경,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문화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요. 우상숭배, 인간의 탐욕과 음란함과 남녀, 성교, 심지어는 동성애가 깊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문화유산이지만 그 속에 악한 마귀의 어둠의 일들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일본에서 이번에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반대해가지고 불발이 됐어요. 그 이유는 사도광산은 자연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이 일본의 최대 금광인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일본의 가장 더러운 치부가 담겨있는 장소가 사도광산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럽고 어둠의 일을 다 눌러버리고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사도광산을 자랑하려고 한다.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마귀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음탕하고 음란한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성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섹스문화가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섹스문화 빼면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쁘고 화장이나 성형수술로 가면을 쓴 여자가 나와서 광고를 하면은 보통의 여자들이 보고 아, 저 화장품을 쓰고 저걸 하면은 나도 똑같이 되진 않지만 비슷하게 되겠지 착각하고 그 물건을 막 사가지고
마귀에게 구조를 해요.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광고를 하면은 역시 잘 팔립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섹스 컨셉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코드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숨겨진 어둠의 일은 빛 가운데서 그 악함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도덕 개념이나 윤리의식으로 어둠인 마귀의 일을 가리낼 수 없어요. 내 어떤 윤리의식, 내 어떤 판단으로 저것이 옳다 그러다 우리가 가리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가리낼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이 어둠의 일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의 죄와 악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셨는데 그 악과 어둠의 장본인인 마귀와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실 때 병을 고치실 때면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에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102번이 나오고 마귀라는 단어가 15번 나오고 사탄도 16번이 나옵니다.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반드시 그 질병을 가져다주는 장본인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웬만한 병은 귀신이 나가면 씻은 듯이 다 나았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이 말씀은 진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대신 귀신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했는데 왜 예수님이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못하게 금하셨을까요? 귀신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공개했는데 예수님이 하지마.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뭔가 예수님을 잘못 전한다든지 왜곡되게 전하여서 사람들에게 공포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속성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의 진리를 변개한다든지 세속적으로 변질되게 만든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이비, 이단, 거짓교사, 세속화된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이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왜곡되게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 복음은 순도 100%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귀신의 속임수나 세상적인 사고방식, 기복, 무속적인 신앙을 섞으면 예수님의 복음은 듣는 이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출세의 도구로 또는 자기가 이 이득을 얻는 데 필요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택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파국에 이르러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진실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를 알아보고 마칠 수는 있어요. 귀신은 그걸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귀신은 보고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알아맞히지만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그것을 마치 믿음의 능력인 양 추앙하고 높이 사고 그런 기적과 병고침에 몰입하게 되면 결국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지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둠과 죄와 세상의 쾌락과 타락을 부추기고 결국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 즉 마귀 사탄의 악한 역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단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단이 있습니다. 베레아, 우리가 성락교회라고 그러죠.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병이 다 귀신에게 왔기 때문에 감기도 귀신이고 다리 부러진 것도 귀신이고 상처난 것도 귀신이므로 귀신을 쫓아내면 다 낫는다고 그래요. 감기 걸린 사람에게 더러운 감기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감기가 딱 낫는데요. 낫긴 몰라서요. 낫는다고 그냥 확신하니까 좀 안 아픈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베레아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계속 쫓아내야 돼요. 계속. 그 자기 암시죠.
자기 암시로 최면수를 거는 거예요. 넌 나섰어. 넌 괜찮아. 너는 귀신이 나갔어. 그럼 나중에는 그냥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 귀신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베르야에서 말합니다. 마치 무당이 구슬하면서 할아버지가 왔네, 할머니가 왔네, 아저씨가 왔네 하면서 성대모사를 하면서 무당이 진짜 죽은 할아버지의 혼령이 찾아온 것처럼 무당이 막 구타다가 갑자기 막 울고 통곡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것이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이 무당에게 접신해서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도록 하면 무당이 죽은 사람의 목소리나 행동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님, 아버지 하면서 그 앞에 제사 음식을 내놓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제발 가주세요 하고 애원을 해요. 그럼 무당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 갖고 돼? 돈 갖고 와. 한 장 갖고 와. 막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예 하면서 복채를 두둑이 갖다가 마귀한테 바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 짓거리예요. 지금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적지만 과거에는 제사를 꼭 밤 12시를 넘어서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님이 밤 12시가 넘어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뭐 밤에만 다닙니까? 낮에도 다니는데. 귀신은 낮이고 밤이고 활기를 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데 절대 죽은 자의 혼령이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거짓말이에요. 제사도 다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다 낙원이나 음부에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절대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죽은 사람의 혼령이 온다느니 하는 것은 완전히 귀신의 장난질에 사람이 놀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게 하려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둠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어둠의 일들은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씻고 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죄악의 깊은 잠을 자는 자들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과 수양으로 교육으로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될 때 어둠의 세력인 마귀는 물러가고 어둠의 일들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어둠의 일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며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라. 너희는 빛 안에 거하라. 성령 충만하라.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이 되라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